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숱한 부하들의 죽음을 한 몸으로 맞고 장렬하게 순직한 고 강제구 소령. 그의 장례식이 지난 8일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육군본부 광장에서 육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군악대의 구슬픈 주악으로 시작된 이날 장례식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한 한미 고위 장성 그리고 수많은 전우들과 유족들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미망인 온영순 여사는 단장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고 어리둥절해하는 아들 병훈군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로 숨져간 고귀한 그의 희생은 우리 국군 사상에 길이 남겨질 또 하나의 전통이며 자랑입니다. 수많은 젊은 어리 잠든 곳 국립묘지, 이곳이 그가 쉴 곳입니다. 간단한 제식이 있은 후 그의 영혼은 조청 소리도 구슬픈 가운데 조용히 묻혔습니다.